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프리더톤 리프트용 케이블, 솔더리스 케이블임 킷이에요. 킷! 얘는 우리가 조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리프트용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139,000원이에요. 전체 길이가요. 3m의 이제 CU416 케이블 3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더리스 니켈 앵글 플러그 10개. 뭐 다 이게 붙어있네? 네. 이렇게 5개.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블 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페달보드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뭐, 톤 세팅이나 아니면 음질 개선, 아니면 노이즈 대책, 뭐 이런 그런 방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 이 케이블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얘는 케이블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는 거. 게다가 얘는 납땜이 필요하지가 않아가지고 더욱 좀 뭔가 플러그의 팁과 코어 와이어 연결핀을 좀 일체형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납땜보다는 좀 더 선명한 음질? 뭐 그런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골드 플러그로 니켈 플러그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로고가 하얀색이잖아요. 네, 이게 종류가 좀 있는데 로고가 지금 다 얘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얘는 CU416 케이블용이에요. 직경 4mm. 이 케이블의 직경이 4mm인 그 케이블과 얘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얘가 로고가 검은색인 애들이 있어요. 만약 샀는데 검은색이야. 잘못 샀더라도. 걔는 CU5050 케이블용이거든요. 걔는 얘 두께가 5mm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조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왜 안 들어가지? 근데 뭐 얘는 세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잘못해서 들어가 있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얘는 4mm 케이블용. 그래서 일반적인 오디오나 악기 신호부터 DC 케이블까지 사용 가능한 그런 케이블이고요. 가장 보편적인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얇지만 높은 성능,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특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달보드나 아니면 렉 시스템의 세팅에 특히 유용한 그런 케이블이에요. 되게 유연성이 엄청 좋거든요. 얇으면 또 페달보드나 이런 데에 공감 활용도가 또 높겠죠. 네. 얘 조립 방법은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얘 우선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얘를 빼요. 그 다음에 얘를 얘는 걔다. 기역자네, 기역자. 네. 뺀 다음에 이쪽으로 한 반 정도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반 정도 넣은 다음에 구부리고 다시 얘를 껴서 장착하시면 케이블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원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얘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펙터 뭐 케이블을 바꾸고 싶으시다, 아니면 통 개선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싶다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블 킷인 것 같습니다. 프리더톤 이펙터용 케이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